도와줄래요, 블록크? 사진 찍었어요. 네. 네. 저는 우선 기분 좋게 하는 PT에 대한 칭찬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. 제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어찌됐든 쇼호스트라는 그 직업 자체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신뢰성을 더 가미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정보를 더 쉽고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극히 방송적인 멘트. 크게 나오지? 아, 됐다. 요즘에 블로그에 업데이트 안 되죠? 바빠서 내가. 좀 해볼라. 개수예요, 그냥. 썩피티 자체가 처음이었고, 내보면서. 네, 즉 썩피티 자체가 처음이었고, 그랬는데 되게 많은 분들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워가요. 뭐 표현력, 비유하는 거, 스토리텔링 하는 거 많이 배웠고요.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설명 잘 적어놔서 앞으로 또 이제 집에서 연습 많이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.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어떤 것 같아요? 그래서 다음 주에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 다른 친구들, 다른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서 배웠던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저 혼자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공유하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사는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급한 PT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. PT를 더 재밌게 하는 방법도 비유나 이런 다른 걸 통해서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. 저도 즉피 스페셜 레슨에 매주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님 레슨 때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번 더 진짜 중요한 핏포인트를 잡아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. 다른 때는 그런 걸 많이 못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 모든 분들이 다 확실히 좀 그 피드백을 수용해서 나아져서 이제 발전돼서 이걸 PT 하다 보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이제 조금 더 한 발 이렇게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그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옥상에서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.